빵 터지는 기현이의 또 다른 효자 아이템이 있다는데. 했어. 꽃게월하고 알람식이에요. 꽃기요? 꽃게월요. 귀여워. 아침에 해가 뜨면 작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 질러도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 엄마가 목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야, 원래는 높게 올리면 목 아파. 엄마가 효자다. 막 엉덩이 때리면서 좀 더 세게로 때리면서 그래도 안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알람 로봇 꽃게와. 아니 장명에도 아주 소질이 있는 거예요. 드르렁 꽃게와. 네. 여기 조독 센서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제어기가 감속모터한테 신호를 보내가지고 돌면서. 귀여워. 이쁘다 진짜. 지금 작동하네. 밝으니까. 밝으니까. 빛을 가리자 정말 멈췄다. 야. 그러니까 애가 맨날 알람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럼. 그냥 밝기에 따라 되는 거니까. 꼬마 공학자의 엉뚱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이것만이 아니었으니 고3형을 위해 만든 야심작 수험생을 위하여. 스마트 독서대래요. 야. 이거는 접촉 센서인데 여기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와가지고 공부 좀 강의 전기라고 떠요. 형제를 보여주는 단 하나뿐인 특별 에디션이다. 아 너무 참신해. 미치겠어. 아이디어가. 평화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누가 들어와서 방해를 하면 공부가 잘 안 될까 봐 이걸 만들었어요. 주로 누가 많이 방해? 엄마. 엄마 감시하죠. 형이 공부를 할 때 엄마가 잘하나 안 하나 보러 들어올 때 다른 엄마들이 보통 10번 들어본다고 하면 한 15번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네 엄마가. 기현이의 IoT 로봇의 공통점은 바로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 너무 대단하다. 할머니가